여러분들께 이제 인사를 드리고자 위협을 짧게라고 하게 됐습니다. 제 생일입니다. 사실 저 항상 이제 생일 때문에 이제 듣는 노래가 있어요. 예, 이걸 딱 틀어야 돼요. 예. 이별 앞에서 어느 누구도 당당해질 수가 없겠죠. 나도 그랬죠. 네, 죄송합니다. Happy birthday to you. 사랑하는 냄준이. Happy birthday to you. 아, 얼굴 좀 나와주세요, 여러분들. 자, 불러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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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... 방탄 친구들이 마침 일하는 김에 옆에서 같이 케이크 갖다 줬어요. 일하는 김에라 아니야. 근데 형, 우리 왜 생일에 이별 노래를 들어요? 아, 그게 사실 제목이 9월 12일이거든. 자, 우리 빨라지자. 그래. 네, 9월 12일. 아미 사랑합니다. 아미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아, 내 생일 날. 어째, 어째. 어, 방금 전화 왔는데. 형, 눈이 빨려. 자, 여러분들 뒤통수 지금 주목해 주십시오. 뒤통수. 누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파울 시켰어? 누가 이렇게 내렸어? 뒤통수 마치 디톡스. 오케이. 와. 와. 우리 배창이 선배. 배창이 형님 오셨네요. 생일 노래 쳐주실 수 있잖아요. 어, 잘한다. 오케이, 잘한다. 잘한다. 맞나? 맞나? 그 F. 맞아. 짜잔. 이게 맞아, 노래 잘 듣냐? 안 끝나. 축하합니다. 얘들아 생일 축하해. 잘하고. 어, 고마워. 그래. 가, 얘들아. 하트. 네, 정말 스펙터클하십니다, 그죠? 고맙습니다. 진짜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아가지고 일단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정말 가장 큰 선물인 핫백 1위 정말 연장 받아서 축하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. 다시 한번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좀 진솔하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시간을 쪼개서 좀 키자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됐고요. 아, 그리고 이제 뭔 얘기를 하면 좋을까? 아, 맞아요. 그거 회원님인가? 보니까 그 캡처가 아주 절묘하게 됐더라고. 제가 이러고 있는 게. 예. 그래가지고 이제 할도 이따 막게 나왔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뭐 제가 같이 제 몸이 막 두 배로 커져서 그 막 팔뚝이 막 이만해진 게 아니고 그 마침 입었던 안에 이너티 사이즈가 조금 작았던 부분이에요. 네, 그래서 이제 팔뚝이 이제 두 배가 되고 있는 그런 착시현상이고요. 여러분, 저는 제 몸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제 그냥 헬린이라는 점. 네. 그 트레이너 형도 지금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강제 동기부여라고 아시죠, 여러분? 강제로 뭔가 이제 남준 씨 열심히 하셔야겠던데요. 인터넷 보니까 뭐 난리 났던데 이러면서. 제가 이제 아시잖아요, 선생님. 아무것도 없는 거. 그래서 남준씨 열심히 하겠어요. 오늘 두 세트 더 합시다 이러면서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운동 얘기만 한 10분 했네요. 예. 최근 파산한 물건은 무엇입니까? 최근 파산한 물건이라 제가 아직 파산은 안 했는데 뭐 부신 건 많죠, 뭐. 덤벨을 이제 제 발등에다 찍는다 하면 그런 행동은 이제 가끔은 하고는 있어요. 네, 뭐 소소하게 아마 조심하세요, 여러분들도. 네, 그럼 이제 가볼게요, 여러분. 그래서 준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. 여전히 저희는 지금 저희가 하는 자리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지금은 사실은 버티는 것만으로 굉장히 힘든 때니까 꼭 우리 나아지기를 기도를 하면서 이 시간을 한번 이 겨울을 한번 뚫고 봄날로 같이 갑시다. 아니야, 저 가보겠습니다.